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다 함께 집콕 중인 깡순이네. 이 녀석 소파에 누워서 세상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으르렁대기 시작하는 깡순이. 대체 왜 이러나 했더니 엄마 보호자 때문인가요? 엄마 깡순이하고 술 먹자. 깡순이하고 술 먹으려 그래. 깡순이하고 술 먹자. 하지마. 깡순아, 너 무섭게 왜 이래? 깡순이하고 술 먹으려 그래. 깡순이하고 술 먹자. 이제 좀 진정이 됐나 했는데 순식간에 보호자의 손을 향해 달려드는 녀석. 지수배가 그냥 이층까지 달리고. 아순이 하지마. 엄마 알았어. 미안해. 그만 그만. 귤 먹으라고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아주 손이 나만 하지 않겠는데요. 아, 과일 안 먹어. 빨리 가. 알았어. 아하, 아까 그 순둥이랑 같은 게 맞나요?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왜 그래, 여기 있는데도.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도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깡순이. 그 후로도 계속 보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지켜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요 녀석 이거 살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깡순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야, 깡순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네요. 간식은 또 통하려나 모르겠네. 잔뜩 화가 난 녀석을 간식으로 달래버려 하는데요. 과연 이걸로 될까요?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순이, 엄마 간식 줄까? 어? 엄마 간식 줄까? 간식 줄까? 아, 너무 위험한데요. 간식 줄까? 보호자님 물릴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제발 제발 제발. 야. 야. 어? 이게 뭐죠? 으르렁대더니 간식은 또 먹네요. 이제 드디어 조용해지나 했더니 그럴 리가 없죠. 다 먹었으니까 엄마 맛있게. 간식 하나로 바로 해결된다면 그건 새나게 주인공답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선 반대 하면 이렇게 눈을 따라다니면서 막 저렇게 화를 낸다니까요. 저렇게. 깡순아, 엄마 갈게. 엄마 갈게. 알았어 갈게. 결국 안방으로 쫓겨나고 마는 보호자님. 보호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진 녀석. 왜 이러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만 거슬리면 이제 막 달라, 아까처럼 달라들어서 그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비키라고 이렇게 손만 이렇게 제스처만 해도 바로 그냥 달라들어서 확 해버리고 수시로 그러니까. 같은 가족인데 대우가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날 오후 보호자들의 식사 시간. 깡순이도 어느새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다가오자 또다시 시동 거는 녀석. 아빠 옆에 딱 붙어서 으르렁대는 게 아유, 누가 보면 아주 호위무사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야, 이 녀석 해도 해도 참 너무하네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거죠? 순길이 위에 누나가 하나 이렇게 두 명을 낳았는데 그 누나를 깡순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남편한테 그 딸을 보내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기가 하나 없으니까 자꾸 찾더라고요. 막 한 보름 동안을 이런 구석구석을 다 졸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찾더라고. 그들로부터 내가 무슨 행동만 해도 그렇게 신경질을 많이 부리긴 했었어요. 4년 전
새끼 두 마리를 출산한 깡순이. 나머지 한 마리는 젖을 떼기 전에 입양을 보냈다는데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머리 좀 뽑아줄게 아빠. 그 후로 유독 엄마 보호자에게 까칠하게 굴기 시작했다는 녀석.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더니 입질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밤이 되면 어떨까요? 야, 깡순아, 너 정말 대단하다. 잠도 없니?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어디 안 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깡순이의 문제 행동.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바람에 각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 지붕 아래 생각지도 못하게 거리두기 실천 중입니다. 걔들이 특정 부위가 아프면은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막 보일 수 있다면서요. 건터치가 싫으니까. 그래서 얘가 혹시나 어디 아픈가 싶어가지고 병원에서 그 건강검진 다 받아봤거든요. 얘 별 이상이 없어요. 둘 다. 근데 너무나 다 건강하다고 하더라고. 나이에 비해서. 오죽 답답하면 그러셨을까 싶네요. 먹어봐. 이 냄새 안 나? 그래도 둘만 있을 때는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요. 근처에도 못 오게 했던 침대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깡순이와 엄마 보호자. 그때. 깡순아,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또다시 으르렁대기 시작한 깡순이. 뭐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아빠 보호자한테 왜 그러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하지 마. 야, 정말 황당하네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아빠 보호자랑은 사이 좋은 거가 아니었나요? 성원하시겠어요? 8년 동안 키웠는데. 네.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적응돼서 이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죠 우리가.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끔씩 나올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감수해야죠. 시끄럽고 뭐 물을까 봐도 겁나고. 어. 아빠한테도 그래. 계속 그래. 그냥. 이래서 이중인격. 아니 이중견격이라 하셨군요. 지켜볼수록 참 미스터리합니다. 종일 예민하게 굴며 으르렁대는 깡순이 때문에 가족들은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남남처럼 생활 중인데요. 다 함께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왜 그러는 걸까요? 먼저 깡순이하고 옆에 있던 사람을 뭐 지켜주겠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고 있는 사람만 오롯이 그 사람만 좋아해서 누군가 걸림돌 오면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속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정말. 가족을 향해 으르렁대는 깡순이 공격성.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녀석의 문제. 속 시원히 풀어줄 사람 만나볼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인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저 많이 놀랐어.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 근데 빨리 들어와. 아, 전 덩치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니, 쟤 살 빠진 건 승기라. 이리 와. 야, 들어와. 야, 들어와. 가자. 이 녀석들 몸매가 좀 남다르긴 하죠? 승기리! 아, 두세요. 그냥 두세요. 이렇게 한다고 좋아지지 않을 거니까 그냥 두세요. 역시나 애교 모드인 깡순이. 송기리는 짖기 바쁜데요. 자기가
안심해야지 수그러들 아, 성격이라. 넌 뭐야? 너는 뭐야? 깡순. 얘가 깡순이죠? 깡순이에요. 예. 오늘 문제견이 오늘 약간 비만 특집인지 짖는 특집인지. 땡, 둘 다 아닙니다. 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 빨리 영상부터 확인해 볼까요? 처음엔 그저 착한 줄만 알았던 깡순이. 아세요, 굴 먹으려고. 엄마 보호자가 다가가자 금방 본색을 드러냈었죠. 아, 와, 아예 바뀌네 눈이. 눈이 바뀐 건가요? 표정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네요. 보호자가 눈앞에서 움직이기만 해도 심하게 으르렁대며 예민하게 반응했던 녀석. 야. 간식을 주며 달래보려 했지만 먹는 동안에만 잠시 조용할 뿐. 간식을 다 먹은 후에는 바로 다시 돌변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잠깐 뭐 조그만 선물 하나 줬어요. 한 번 줬어. 그 사람이 좋아질까요? 이 한 번으로 좋아지면 이건 속도 없는 거지. 반복이 돼야죠. 계속 저렇게 으르렁거릴 때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야죠. 깡순이는 뭔가를 오해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게 이 상황을, 이 안정된 상황을 공격하고 깨트리러 오는 거다. 제가 이렇게 가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그 오해를 풀려면 한 번 선물을 준다고 해서 애들이 알아듣지 않아요. 그리고 으르렁 거려도 칭찬해줘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으르렁 거릴 때 간식을 주면 아, 내가 으르렁거려서 간식을 먹는 줄 알고 더 으르렁거린다. 네, 이건 되게 되게 단순한 생각이고 과학적으로도 잘 지식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오면서 반복적으로 다가갈 때마다 간식을 줘서 오히려 다가오는 게 공격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해했던 것과 다르게 나한테 좋은 걸 주러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꾸준히 해주는 게 하나의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단 한 번만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놓고서 쟨 이상한 애야.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저 상황에서. 사실 간식을 주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승기 그만해. 알았어. 왜 그래 여기 있는데도. 옆에 가기만 하면 난리를 쳤으니 이 녀석 정말 왜 이러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보호자들 이거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그 안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 오,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소유 공격성인 경우가 있어요. 소유 공격성? 네, 소유 공격성. 같이 있는 보호자를 아니면 특정 보호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호자를 소유하려고 하는 공격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지키듯이 보호자를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게 영역 방어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영역 방어? 네, 소파 위에 있을 때만 이런 행동을 보인다거나 침대 위에 있을 때만 이런 행동을 보인다거나 특정 장소에 있을 때만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영역 방어일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적인 공격성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있는 보호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공격성.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이 영상을 보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절대로 서열과 관련되거나 공격적 공격성은 아니에요. 서열이랑 공격? 그러니까 서열과 관련돼서 엄마보다 내가 높아! 막 이러면서 아~ 공격을 한다거나 목적이 공격인 공격성은 아니에요. 방어적 공격성이고 공격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저 으르렁을 잘 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경고하지 않고 물어요. 으르렁은 오지마. 오지만 않으면 공격 안 할 거야. 경고해주는 네. 거. 아~ 공격적 공격성 보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은 저런 긴장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달려와서. 네, 그냥 딱 보고 있다가 아.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뭐가 됐든 이유가 어찌 됐든 방어적이에요. 단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설술에 인어도 고민에 빠뜨린 녀석의 문제. 원인을 알아야 솔루션도 가능할 텐데요. 깡순이가 던져준 수수께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보자. 시청자 전사들의 보호자들이 소파에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버럭했던 녀석. 머리 좀 뽑아줄게 아빠. 엄마 보호자가 자기 옆에 오는 걸 싫어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냥 보호자들이 같이 있는 것만 봐도 화가 나나 보네요. 그만 그만 그만. 급기야 소파로 점프해 입질까지 귀엽고 보호자를 내쫓고맙니다. 이건 심각한 거야. 이건 진짜 심각한 거야. 뭐죠? 예상은 했지만 걱정인데요. 대체 뭐가 문제죠? 제가 아까 소유 공격성도 말씀드렸었죠. 예. 특정 보호자를 소유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보면 소유 공격성의 특징은 내 소유가 됐을 때만 지켜요. 내가 이렇게 앞 옆에 있을 때만? 그렇죠. 지금 내 소유일 때만 지키고 이게 남의 소유로 갔을 때는 뺏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뺏어요. 두 분이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깡순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쫓아가서 중앙을 가르고? 예, 중앙을 가르고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보호자를 공격하는 거죠? 예, 맞아요. 달려와서. 일단 소유 공격성은 아닌 거네요. 깡순이의 문제 행동은 장소 불문이었죠. 소파는 기본, 안방 침대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공격성. 집안 어디에서든 엄마 보호자만 가까이 왔다 하면 무조건 으르렁댔는데요. 그렇다면 집 밖에서는 어떨까요? 산책 후라 그런지 기분 좋아 보이는 깡순이.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엄마 보호자가 가까이 다가가 보았는데요. 깡순! 여기 있었어? 바로 그때! 역시나 으르렁대는데요. 또 왜 그래? 밖에서까지 한단 말이야? 보통 밖에서는 즐거워요. 그래서 다른 걸 다 잊고 내가 조금 싫어하고 이래도 공격성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방어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 영역 방어 공격성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파, 침대, 특정 공간에서만 저런 방어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밖에 나가면 여긴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격성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깡순이 행동을 보니까 저도 지금 좀 깜짝 놀랐고 그럼 영역 방어적인 요소는 없애도 되겠다. 여긴 자기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소유 공격성이 아니고 아까 영역 방어 공격성도 아니고 보호 공격성일 가능성.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공격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둘 중에서는 아버님. 하지만 반전이 있었죠. 아빠 보호자가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격하게 반응하며 공격성을 드러냈던 깡순이. 사실 촬영 중 깡순이와 순길이를 보러 온 손님이 있었는데요.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녀석들도 잔뜩 신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으르렁 소리만 들리다가 덕분에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는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대로 쭉 이어가나 싶었는데 잠시 후 또다시 화를 내는 깡순이. 원인은 아빠 보호자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물어버릴 기세로 싫은 티 팍팍 냈었는데요. 엄마 깡순이하고 김 먹자. 항상 껌딱지처럼 아빠 보호자 옆에 딱 붙어서 마치 호위무사라도 되는 양 철통경계를 펼쳤던 녀석이 180도 돌변해 아빠 보호자를 공격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깡순아, 깡순아.
리모컨, 리모컨. 리모컨 가져가잖아. 매일 보는 아빠보다 손님이 더 좋은 걸까요? 이 문제 행동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네, 순길이 태어나고서 이런 반응이 조금 한 4년쯤 된, 4, 5년쯤 된 순길이 태어나고 아마 좀 그렇게 반응이 계속 저렇게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정도부터 문제 행동이 시작되면 유전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깡순이처럼 한 3, 4살 때부터 이런 문제 행동이 생긴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뭔가 사연이 있어. 뭔가 이유가 있어.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게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설쌤 말이 맞을지 바로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 상황은 엄마 보호자 대 제작진. 제작진과 함께 있는 깡순이에게 다가가자 역시나 이빨을 드러내며 무섭게 굽니다. 아순아, 아유 예뻐, 우리 깡순이 예뻐. 엄마가 달래봐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아순아. 다음 상황, 보호자가 없이 제작진끼리 있을 때는 어떨까요? 깡순이가 제작진과 소파에 앉아있을 때 다른 제작진이 다가가면 아유, 이거 안 물린 게 다행이네요. 이번엔 제작진이 서로 역할을 바꿔봤는데요. 제작진이 다가가 손을 뻗자 난리가 납니다. 설쌤이 예상이 맞았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인 깡순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흔치 않은데 그 외부인까지 보통은 특정인이에요, 보통은. 가족이나 네, 보통은 지켜도 가족이지. 근데 이런 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생각하기에는 깡순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 사연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더 얘기해주고 싶은 다른 이야기들은 없을까요? 아니, 깡순이가 지금 순길이가 4살이거든요. 네네. 4살인데 순길이 위에 누나가 또 있었어요. 얘 누나를 이제 아빠네 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젖도 안 뗐는데 이제 데려가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깡순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냥 저기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0일인가 보름 동안 막 계속 울면서 그 벽지를 있는 대로 다 막 뜯어놓더라고요, 벽지를. 이따가 밥도 안 먹었었어요. 정말 사료 안 먹고 그들부터 갑자기 내가 이제 얘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막 집 청소나 해주려고 그 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막 불을 안 켜도 막 거기서부터 막 레이저를 쏘더라고요, 계속. 나왔어. 드디어 밝혀지는 문제의 원인. 대체 뭘까요? 우선은 아마 조금 감정적으로 의인화로 생각하면 아, 아기를 데리고 가서 그게 너무 싫어서 엄마를 더 싫어하고. 저도 지금 그런.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2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모성애도 떨어지고 그때부터는 가도 그렇게 충격도 많이 받진 않아요. 2개월이요? 네. 최소 2개월이에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봤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얘가 젖을 빨고 있고 깡순이는 모성애를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가버리면 당연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와 모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모성 본능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정말 착했던 아이들도 새끼를 가지게 되면 이 새끼를 지키겠다라는 공격성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새끼도 내가 정을 떼기 전에 가버리는 걸 내 두 눈으로 봤으니 얘네도 감정적 동물이거든요. 감정이 있는 동물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순길이를 지키기 시작했겠죠. 예, 맞아요. 순길이를 많이 지키더라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순길이한테 딱 그럼 순길이 대놓고 서 있으면 얘가 와서 뒷마무리를 다 해줘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세수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산 후에 생겼던 모성 호르몬으로 인한 모성적인 행동들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깡순이는. 그래서 예전에는 순길이를 지켰는데 순길이가 이제 귀찮아하고 내가 지키는 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 행동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출산 다 끝나고 모성 호르몬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했던 행동들이 학습에 의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학습에 의해서. 원래 그때만 해야 하는 행동들이 남아서 지금까지 계속. 출산 후 두 달 정도 모성애를 느낀다는 반려견들. 어미에게도 새끼에게도 참 중요한 시기인데요. 하지만 깡순이는 이 시기를 새끼들과 온전히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돼 한 마리를 입양 보내야 했었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깡순이에게는 그때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순길이에 대한 모성 본능은 더 강해졌을 거고요. 그 후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려는 듯 으르렁대기 시작한 깡순이. 그게 누구든 깡순이에게는 지켜야 할 새끼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나쁘게만 보였던 녀석의 행동이 참 짠하고 안타까운데요. 깡순이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보면 이 집에는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은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룰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꼭 지켜야지만 살 수 있어요. 이 룰을 지켜야지만 얘네들이 살 수 있다. 그런 룰이 있어요, 이 집안에?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고 그냥 걔들 편한 대로 그냥. 그렇죠? 네. 걔들 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보세요. 운전하세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강남대로 한복판에 신호등과 차선이 없다. 운전하기 편하실까요? 어려우실까요?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죠. 네. 왜냐면 따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가 너무 많은 데다가 지켜지는 게 없어요. 얘네도 똑같아요. 신호등과 차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전할 때 행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게 없으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지 칭찬을 받고 뭘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룰 자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약간 혼을 내서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칭찬도 하겠지만 혼을 내서라도 이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너가 계속 보이면 안 되는 행동이야. 쓸모없는 행동이야. 라는 거를 꾸준하게 알려줄 때가 온 것 같아요. 보호자님, 준비되셨죠? 깡순이에게 미안한 만큼 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깡순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줄 특급 솔루션 배워볼까요? 물려고 하고 실제로 물고 하는 아이를 어떻게 이걸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못하게 하겠어요. 뭔가 장치가 필요해요. 하네스에다가 아주 길지 않은 줄을 달아놓을 거예요. 생활할 때 계속? 네. 그래서 만화에 가서 으르렁거린다? 그러면 줄을 잡고 일정 공간으로 다시 데리고 갈 거예요. 네. 네. 일정 공간 데리고 가서 거기다 살짝 묶어놓고 진정시키고 내 볼일 보고 그 다음에 언제 풀어주냐? 내 말 잘 들었을 때 풀어줄 거예요. 불편하지 않도록 줄은 가볍고 얇은 것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네. 우선은 이 줄을 가지고 물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표현할 거예요. 막 팍팍 세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가서 으르렁거리면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데리고 와서 여기다 묶을게요. 네. 최대한 실제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워볼 건데요. 줄 잡으세요. 네. 딱 당겨 오세요. 그렇죠. 생각보다 순순히 따라오는 녀석. 지금 되게 당황할 거예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단호하게 가세요. 단호하게. 깡순이를 묶어둔 후에는 미안해하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짠해 보여도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아버님도 눈 마주쳐주지 마세요. 이게 편드는 거예요. 눈 마주쳐주는 게. 그렇죠. 봐야 돼요, 이런 거. 얘가 직접 얘 눈으로 봐야 돼. 보호자들이 같이 있기만 해도 화를 냈던 녀석인데 으르렁댈 줄 알았더니 너무 얌전한데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할게요.
해보실게요. 과연 이번에는 으르렁 된다면? 그렇죠. 단호하게 분리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아버님 옆으로 가시고. 그리고 깡순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는 녀석.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죠? 뭐든 시작할 땐 기초가 탄탄해야 하죠. 교육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복 연습을 실시했는데요. 쉽게 포기하는 건 보이는데 그동안 4년 동안 계속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게 있었으니까 바로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간식을 이용해 교육해 볼 겁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과연 깡순이의 반응은? 옳지. 우선 계속 몇 번 반복만 해볼게요. 교육의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옳지. 으르렁거려도 주세요. 이걸 깨려면 시간이 걸려요. 옳지. 기다려볼게요. 눈 마주치는지. 설샘을 올려다보는 녀석. 옳지. 으르렁 되지 않으면 칭찬받는다는 걸 아는 것 같죠? 지금요? 네, 가보세요. 자, 이제 보호자님이 직접 해볼 차례인데요. 우리 깡순이 이번에는 으르렁 되지 않고 차분히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옳지. 옳지. 네, 좋아요. 옳지. 옳지. 네, 스킨십은 하지 마세요. 네. 아직은. 좀만 기다리다가 엄마랑 눈 마주치면 또 옳지 하고 주세요. 옆에 앉지도 못하게 했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네요. 옳지. 네, 좋아요. 눈 마주치면 주는 거예요? 네. 눈 마주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예요. 서로 의도를 알으려고, 서로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눈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육이든 보호자와 반려견의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답니다. 옳지. 네. 이전엔 간식을 먹을 때만 조용했었는데 교육을 통해 이렇게 달라졌네요. 쟤 또 볼 거예요. 엄마가 간식을 들고 오나? 아, 손... 아... 네, 엄마가 간식을 들고 올 때만 으르렁거리지 않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식 주머니처럼 뒤에 이러고 서 있을게요. 그래서 간식 없는 채로 가서 옳지라고 얘기하고 뒤에서 간식을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으르렁거리지 않으면. 이번엔 한 단계 높여 간식 없이 깡순이에게 다가가 보는데요. 녀석의 반응은? 옳지.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바로 뛰어오르는 거죠? 뛰어 입술이 바로 시작됐어요. 그렇죠. 네,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팍 뛰어올랐어요. 지금 참는 게 전 좀 보이거든요? 네. 보세요. 옳지. 네, 좋아요. 목소리도 좋고요. 이제 손에 있는 걸로 줘볼게요. 손에 이렇게 올려주실게요. 잘하니 다음 단계로 고고! 연속 성공 가능할까요? 옳지! 네, 참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의 행동들이랑 뭐가 달라졌냐면 4년 동안 벌써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왜 공격성을 못 보이냐? 어머님이 약간 단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으르렁거리면 딱 데리고 갔죠? 네. 오실 때부터 벌써 몸의 표현을 보면 겁먹으면서 오세요. 그러니까 입술이 거의 네. 모를까 봐. 쟤 나 물을 텐데? 물을 텐데? 발 동동거리면서 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은 되게 자신 있게 왔고 거기다 잘 있으면 칭찬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은 참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반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열심히 교육해주세요. 소파와 함께 가장 많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던 안방. 각방 생활 중인 보호자들을 위한 솔루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침대에서도 이런 행동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똑같은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거실이 아닌 방은 아주 쉬운 솔루션이 있어요. 교육이 아니라 관리하는 거죠. 이 방은 우리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마. 네, 이게 안전문이에요. 이거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안방은 깡순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도록 안전문을 설치해 분리시켜줍니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방은 허락이 있을 때만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보상이 꼭 간식일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두 분이 안에 계시면 순길이나 깡순이가 들어오겠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어 왔어 하고 그냥 자동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깡순이 순길이 앉아 라고 했는데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옳지 하고 간식을 줄 필요가 없죠. 이땐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 그걸 보상으로 주면 돼요. 문을 열어주는 것이 곧 보상. 참 쉽죠. 아버님이 깡순이 한 번만 불러봐 주시겠어요? 깡순이 일로 와. 좋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깡순이 앉아. 처음 보는 안전문에 당황한 듯한 녀석. 기다려 해보세요. 깡순이 기다려. 네. 그리고 5초만 딱 세고. 어머님 손 싫어한다. 이럴 때는 안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허리 숙이지 말고 기다려 한 번. 기다려. 속으로 5초만 세고 옳지 하고 열어주세요. 옳지. 들어와. 깡순아, 이제 여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 깡순아. 깡순이. 오케이. 어머니 기다려 한번 지키세요. 기다려. 오, 이 녀석 이번엔 처음보다 훨씬 잘 기다리는데요. 이렇게 잘 기다리면 옳지 하고 문 열어주세요. 옳지. 들어와. 이게 허락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낑낑거리지도 않았고 문 열어달라고 자기가 막 흥분하지도 않았죠? 이제부터 이 방은 두 분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될 거예요. 네. 깡순이도 보호자도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겠죠?